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탁 권영찬. 네,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칠갑산의 주병선 선배가 우리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영탁님과 우리 주병선님 워낙 친합니다. 사랑의 콜센터 2에 출연했을 때도 우리 영탁님이 우승을 하지 못한 우리 주병선 선배를 위해서 한우 고기 선물 세트를 또 보내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병선 씨가 영탁님의 신곡 이불을 답가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죄송한 말씀드리는 게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곡은 잠시 후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병선 선배가 최근에 우리 영탁 씨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작은 일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되는 일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탁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영탁 씨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병선 씨, 인터뷰 준비됐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병선입니다. 박형훈입니다. 장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쳐다볼 때 저거 있잖아요.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저걸 보고 하세요. 저걸. 예. 그렇게 해주세요. 화면이. 아, 너 뻔뻔스러. 예, 아니 이거 할 때 이제는 오늘은 우리 장진우 씨 카메라까지 여기 있어. 자, 이럴 때는 이거. 오, 그렇죠. 아, 됐어. 아, 감독님 반갑습니다. 야, 우리 혜훈 씨도. 자, 혜훈 씨는 저쪽. 아, 예, 예. 아,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예. 자, 그동안에 그, 우리가 실시간, 저,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했던 노래들이 여러 곡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그, 꼭 뭐, 물질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뭐, 그게 아니고, 그 얼마 전에 그 사랑의 콜센터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승패갈림 그걸 뽑아갖고 제가 아주 나쁜 놈이 됐는데, 그때 딱 우리 영탁 씨가 옆에 와갖고, 형님 저 마음 되새기시고요, 그냥 다스리시고요, 그 한우 보내드릴게요, 한우 드세요. 그래서 오, 고마워. 나 한우는 나는 그 선물보다 나 한우가 최고라고 생각해. 우리 영탁 씨가 보내준 한우. 그래서 그 한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 영탁 씨의 이불이라는 노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불. 이불 노래 들어보셨죠? 저 좀 불안합니다. 아, 이불 노래 저 해가지고 그 앞에 하모니카 잠깐 한번 해보세요. 앞에. 오늘 엔진 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연습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둘 테니까. 시작. 다시 해볼게요. 딱 할 때 이렇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자, 오늘은 영탁의 이불이라는 곡을 정해봤습니다. 이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굉장히 감칠맛 나고요, 그냥 빠져드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좀 영탁 씨 요즘 전화 통화 하세요? 우리 박혜훈 씨? 아니, 저는 한참 못했어요. 그렇죠. 조만간에 이제 뭐 좀 코로나도 그렇고 잔잔해지고 또 9월 넘어가고 그러면은, 네, 연락해서 혜훈이 형님 보고 병선이 형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막 얘기 말씀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네. 전달해 주셨어요, 영탁 씨. 그래서 그 대신 저 한우 잘 맛있게 드세요 같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잘 드셨으니까 됐지. 네, 자, 뭔 얘기를 하다가 샜는데, 우리 그 영탁 씨의 이불이라는 곡, 이 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와닿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탁의 이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영탁님의 이불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불.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노래를 좀 못했고 어떻게 영탁 씨 오리지널 그 버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하모니카 약간 아니야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라 하니까 연습을 안 하고 오네. 그게 얘기하세요. 그게 해갖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우리 영탁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주병선 선배님께 한우 잘 드시라고 선물을 해가지고 그거 먹은 그 답가입니다. 답가. 아 이거 주거니 받거니. 우리 한우 같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하고 싶었어. 같이 먹었죠 우리. 드셨죠? 같이 한우. 먹었죠. 한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잘 맛있게 드셨답니다. 영탁 씨 잘 먹었어요. 그래서 뭐 꼭 답가라기보다는 감사의 표현인데 우리 영탁 씨의 그 이불이라는 노래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운 날씨에 부랴부랴 오라고 해서 하모니카 연습 좀 빨리 해가지고 좀 와 했더니 좀 그래도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예, 우리 오늘 영탁님의 이불 예,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네, 자, 노래를 지금 제 옆에서 몇 번 들었잖아요. 예. 연습하면서 두 번 들었는데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이불이라는 곡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쏙쏙 들어오는 곡입니다. 뭐 처음에 감이 안 옵니까? 계속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쏙쏙 옵니다. 가사 내용도 너무 좋고요. 저도 영탁의 이불 이거 쏙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여러분 주병선의 K-POP TV 구독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구독 할 때마다 구독 많이 누른다고 그러면 했다가 없어졌다가 했다 이러니까 그치. 구독 우리 영탁 버전으로 한번 할까요? 또 요거요? 그러니까 영탁 버전으로 할까요? 구독 이게 좋아 아니, 이거잖아요 구독 아 맞아 여기 구독 영탁. 네. 구독 아홉 개 구독 좋아요 봐요. 알림 설정 이걸로 이렇게 자 우리 영탁 씨 건강하시고요. 우리 영탁 씨를 좋아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 계속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병선 K-POP 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간지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 영탁님을 위해서 이불 신곡 우리 커버송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병선님의 이불은 잠시 후에 제가 바로 올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영탁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탁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영탁님의 노래 듣고 총공하고 행복하시고 영탁님 최고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영탁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탁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탁팬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탁팬 여러분 최고! 영탁 최고! 주병선 최고!